외국 기업들에게 제발 투자해달라고 외치는 미국이 자국 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세계 여러 나라의 반발이 거셉니다. 한국 등 25개국 미국 대사들이 미국 하원에서 논의 중인 전기차 보조금 법안에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의원들에게 보낸 건데요. 이들은 미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기차 세제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이 미국 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로이터통신은 유럽연합, 독일, 캐나다, 일본, 멕시코,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등 25개국의 워싱턴 주재 대사들이 지난달 29일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의회와 현지 내용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으로 차량을 제한하는 건 세계무역기구 다자간 협정에 따른 미국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산과 미국산, 노조 결성 공장과 무노조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 간 차별적 세제 지원 조항이 수입 대체 보조금을 금지하는 WTO 협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죠.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추진하는 전기차 세제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4,500, 미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에 대해선 $500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외국계 업체와 수입사들은 추가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노조가 결성된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의 전기차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해외 완성차 업체들의 제품 가격이 미국 업체 제품보다 높아져 가격 경쟁력에 밀리게 되는데요. 이에 25개국 대사들이 자국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에 문제의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낸 겁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서한 발송에 앞서 미국 의회의 전기차 보조금 법안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전기차 보조금 법안은 업계 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해당 공제안은 토요타, 폭스바겐, 다임러, 혼다 자동차, 현대 자동차, BMW 등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12개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2명의 법안 포기 및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친다며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욕하던 미국이 맞나 싶은데요. 최강국이라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는 건지 이대로 진행한다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 열도튜브였습니다.